금으로 만든 부처님한테도 의존할 수가 없고 나무로 깎아놔둔 부처님한테 의존할 수가 없고 터불로 만드는 부처님한테도 의존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모습을 찾아서 모습을 끊어진 세계의 참된 부처님을 내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예, 모습이라고 하는 건 덧없는 건데 모습에 무슨 진짜 이 참불이 있는 것이냐 그게 집착해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무리 금불이든지 목불이든지 이불이든지 다 부처님이지만 그 모습 속 안에의 참된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참된 부처님 모습을 모습이 끊어진 자에서 보게 되면은 금부처님도 나무로 만든 부처님도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도 그때야사 비로소 제 모습으로 드러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봄이 오면은 봄이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봄이 오면은 새가 울고 꽃이 핍니다. 봄하고 새하고 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새가 울고 꽃이 피면 봄이 온 걸 압니다. 예. 그 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우리 부처님도 모습이 다 끊어지고 우리 부처님도 모습으로 찾아볼 수가 없지만 모습을 떠나서 모습이 끊어진 참된 내 마음의 세계를 깨달아 알았을 적에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림자가 비로소 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금강경의 사심사리가 바로 그거예요. 모습이 없고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없고 정면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습이 끊어진 자리에서 쓰는 그 마음은 참으로 자비한 마음이고 참으로 공경한 마음이다. 모습으로서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첫째에 걸려가지고 분별된 마음이 조각된 마음이다. 금강경은 지금 그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아무리 금으로 만든 부처님이 좋다 하더라도 금으로 만든 부처님은 단점이 있다. 아, 불에 갖다 집어넣으면 녹아버린데 녹아버릴 때 그 허전함을 어떻게 메꿀 거냐 이 말이야. 제 말 이해하겠어요? 예? 예. 물을 건널 것 같으면은 난 가꺼 문드러져서 버려니 이것인즉 삼구가 낱낱이 실다운 것이 아님이니. 그렇죠. 중간구, 육구, 묵구가 다 허물이 붙게 된다. 그러니 여기에 2차로 이실자는 금강경 내용으로서 능히 신심을 내서 약견재상 비상직견이면 직견여래라. 그게 진정한 모습. 모습을 떠나서 참된 모습을 봐가지고 그걸로써 실담을 삼아서 머무름이 없는 마음자리에 머물러서 모습이 끊어진 부처님의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으로서 실다운 이치 금강경 마음을 삼으라 그런 얘기죠. 이것으로서 실담을 삼는 자라고 한 것은 이 삼구밖에 참으로 참된 일구로서 실다운 실법을 삼으라는 그런 얘기다. 또 거기에 빠져서 안 되지요. 중생은 이 말하면 이 말에 빠지고 저 말하면 저 말에 빠지고 말만 하면 저기 빠지고 저기 빠지니까 차라리 침묵하고 싶다.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말을 하고 싶질 않다. 그러니 또한 금불은 모름지기 화루를 건너가지 말 것이요. 목불은 또한 불을 건너가지 말 것이요.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모름지기 물을 건너가지 말 것이니 이것인즉 삼구가 목불은 나무로 만들고 닦으니까 묶고 진흙은 자꾸 보태가지고 모습을 만드니까 모습 있는 거니까 육구고 금은 이제 중독구가 되는 거지요. 이불은 진흙 부처님은 모름지기 물을 건네가지 말지니 물만 만나면 꼼짝을 못하니까 이것이 삼구가 낱낱이다 총이 불동착이니라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모순이 붙어있다. 단점이 붙어있다. 그러니
단점이 붙어 있는 그 자리에 모습을 보고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크게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예. 그러니 뭐 모습이 어떻든 간에 마음만 읽으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모습에 갖고 따라가니까 서로 자꾸 말이 많아지고 모습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자꾸 분별심이 생기고 분별심이 생기다 보니까 시비가 벌어지고 시비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꼼짝달싹 못하고 그게 꼼짝달싹 못하 살다가 가는 것이 중생세계입니다. 이러한 즉 이런 답을 우리가 얻어낼 것 같으면 육구에도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께 예배를 올려도 단단적적하고 단단적적이라만 이치가 훤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예.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려도 참된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못남은 못난 대로 잘남은 잘난 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제 모습을 봐야지 팔려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즉 육구는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이지요. 진흙은 뭉쳐가지고 모습을 만들어내니까 불교의 특수한 선구로서 있을 유자 육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육구에도 단단적적하고 단단적적이란 말은 모든 거치상스러운 것이 다 제거돼버리고 알통의 본모습이 아주 쏠쏠하게 쫀쫀하게 타오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뭐 돈 좀 먹고 뭐하면 호주머니 채우면 춤이 입에서 나오고 좋고 뭐 아들네 못 사주고 뭐 쇼핑 뭐 가고 뭐하면 재미가 납니까? 예, 근데 이 공부는 그녀인보다 참 맑고 깨끗하고 강하고 넓고 그런데 중생은 고막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모습에 걸려 있으니까. 예. 묵구야 단단적적하고 새로운 절에 온 보살들한테 부처님 모습이 목불은 저기 저런 것이다. 금불은 저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도 못하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은 또 병이 걸려요. 절에 가니까 부처님한테 절도 하면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알고 불법을 알아서 이런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금강경을 듣는 데 그동안 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소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예. 이제 예수교쟁이라든가 이번에 뭐 집단 자살 사건도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습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모습으로 보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바이블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적에 육구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 속에도 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고 진짜 모습을 보지 않고 그림자만 봐도 그림자 속에서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가르쳐 줘야 되는가? 예. 아이, 금방 해가 있더만 해가 어디로 도망갔어? 이러고 부채를 이렇게 떡 보인다, 이 말이야. 말로 하면은 허물이 붙어서 안 돼. 해라고 하는 것이 둥근 거 아닙니까? 예. 서쪽을 가리키면서 부채를 올린다, 이 말이야. 아, 그건 서산에 넘어갔다. 이게 아름다운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가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 그런 어떤, 그런 아주 풍류 넘치는 그런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의 세계에서는 굳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냄새나고 추한 겁니다. 예.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가 부모가 말이 많지 자식이 공부 잘하고 말을 하는데 잔소리하는 것은 부모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묵구야 해도 묵구는 자꾸 나무는 깎아가지고 부처님을 만드니까 깎아 없앤다 그러니까 묵구에 그렇게 배들 친 겁니다. 묵구에도 단단적적하고 그렇죠. 예, 2차 이시란 말이 이걸로서 실다운 법을 삼아서 수행하란 말이 바로 함어스님이라든가 야부스님이 고일착을 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준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중간구에도 중간에서 머물러도 안 돼요. 사람이 중간에 머물렀는데 중간에도 거기에도 함정이 있는 겁니다. 예, 중간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엄연한 중간이니까 유와 무사의 중도에 쳐야 된다. 중도에도 함정은 있는 거예요. 중도에도 모습은 모습이고 상은 상이니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중간에 중도마저도 초월해가지고 삼고 밖에 참
참된 실다운 이치로서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단적적이니, 중간거에도 단단적적한 것이니, 이 소광경 선생 같은 분은 그 참 유명한 주역의 대가지만 자기 자신이 평생에 거지 생활하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월도 천신저 풍내 수면시라는 이 시를 덮을 시가 없어요, 지금도. 예. 달이 월도 천신저 풍내 수면시, 이 시를 덮을 시가 없어요. 예. 묵구에도 또한 단단적적하고 중간구에도 단단적적한 것이니 이건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모습이라든 본래 바탕이라든가 상 모습으로 드러난 거라든가 또 체용할제 쓰임 등도 또한 그러함이니라. 체에 빠져서도 안 되고 현실적인 용적인 생활 속 모습에 너무 집착해서 안 된다. 또 법신은 법신자리는 삼불할적에 법신 보신할적에 또 법신자리는 그건 현실적으로 모습이 끊어진 자리니까 필경에 공하고 적한 자리로서 이 서지니 서지란 말은 깃을 서자 머무를 짓자 그게 필경 공적으로서 그게 머무는 것이 되는 것이니 하성지 가문이며 무슨 법신의 자리에 무슨 소리를 가히 들을 수가 있으며 무슨 모습으로 그 자리를 가히 볼 수가 있겠으리요. 그와 마찬가지로 금으로 만든 부처님, 나무로 만든 부처님,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 그 비금목 등의 능이 그 자리는 모양해서 만들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신자리는 원래 필경공정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모습을 나타낼 수도 없으니까 금으로 만든다든가 나무로 만든다든가 진흙으로 만들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통도사는 불찰대본사니까 통도사 불찰대본이니까 그 부처님을 안 모셨잖아요. 오직 보신과 화신은 부처님 우리는 보신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중생에게는 장교가 되는 보살 십지보살 지에 올라간 수행이 된 사람 보살에게만 보신불이 나타난다 그러고 우리가 보는 부처님은 지금 모습으로 나타난 천백억화신 화신불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수행이 많이 되어 있는 보살이 보신불을 칭견해가지고 발심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진해가지고서 부처님 모습을 보는 화신이다든가 그건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묘한 모습이 단음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이 보게 하고 볼 수가 있게 하고 또 음성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목소리는 가릉빈가 소리라고 하니까 부처님 모습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 지옥하게 축생도 부처님 목소리는 다 들어요. 예. 요즘 어디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뭐 연설하고 뭐 귀에 뭐 꽂으면 뭐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말로 들으고 중국 사람 중국말 써주고 다 들은다 그런가? 예. 부처님, 3천일 전에 부처님 그냥 육성을 해도 그냥 그것이 영어로, 일어로, 불란서로, 파리어로 그냥 다 그렇게 나가. 예. 음선이 천하에서 영의로 그렇게 내십 안 끼어도 영인으로 낭문이요. 포신과 화신불의 목소리는 사람을 하여금 하죠. 듣기를 좋아하게 함이라가. 급기 심혈에 우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심혈함에 미쳐서는 너무 아쉬우니까 인지상저대 그 부처님 모습을 사람이 모습으로 호되 사람이 그걸 모습으로 본따가지고 혹 금으로서 만들고 또 혹 나무로서 조각을 하고 혹 또 진흙으로서 소라고 하는 것은 만든다 이 말이죠. 이러한 즉 현전에 금으로 만든 부처님과 목불, 이불이 다 보신, 화신 가운데를
쫓아서 나온 유래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산불이 화로도 건네갈 수가 없고 불도 건네갈 수 없고 물도 건네가도 없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보신화신은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명 밝힌 것이다. 가의를 해보면은 스님들한테서도 가의를 해보면 알아듣는 분들이 몇 안 돼요. 스님네도 세계도 그래요. 네. 가의를 청암사 승가대회 가서 한 13일을 했는데 노를 주까지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데 한 3분지 그는 5분지 사는 못 들어. 그러니까 늙은 내 얼굴만 모두 쳐다보고 가의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는데 책을 보고 귀로 들으라 그러니까 내 얼굴만 쳐다보더라고.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가의 못하겠다고 책을 보라. 그래도 내 얼굴만 쳐다보더라고. 못난 얼굴만. 예, 해보면 알아듣는 분은 한둘이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은 마음의 세계를 지금 금강경의 얘기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세상을 차별적인 세계에 대치를 해가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금강경 얘기들은 어떤 문자에 해석하는 것보다도 내용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만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깨닫고 공부하고 성불을 할 때까지 이게 숙제니까 그렇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책을 안 보고 또 내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서 우리 보안성도 그러네. 몇 번 들어서 그러는가 금강경을. 예,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마라. 모습이 아닌 부처님을 제대로 봤을 적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참모습의 모든 것이다. 에? 그런 것이죠. 에.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저 풀 위에 100가지 풀 잎새의 아침 이슬이 맺혀 있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고 초사의 뜻이고 바람이 나무가지를 스쳐갈 때 나무가 흘려진다든가 저 맑은 물가에 달이 비치는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의 참모습이고 전부 도인들, 열반송, 조사송들이 거의 거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분들이. 밖에 모습하고 안에 내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예. 밖에 것이 전부 긍정적으로 내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깨달았을 때 바로 그것이 부처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믿고 금강경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래야 장엄이 되고 싸가고 늘푼 수가 있는 것이지 요즘 한나라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노노가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본 사람들의 그 어떤 정신 분야를 지금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나쁜 쪽만 일본 건 나쁜 쪽만 얘기를 하고 좋은 쪽은 이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 우리나라 왜 그런 거 모르겠어. 일본 사람한테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예. 우리 불자는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저놈이 살인을 한 놈이라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도둑질 한 놈이라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랬을 적에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악은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다 녹아내린 겁니다. 원래 선악이 없어요. 우리 금강경에서 볼 때 선악이 없어요. 선악은 지가 구분지어서 만들어낸 선악이지 선악이 없는 겁니다. 예. 청정은 그 자리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날린다 해가지고 맑고 청정한 하늘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일시 끼었다가 어떤 바다에 파도가 치니까 폭금이 일어나가지고 웅성거리다가 본모습으로 돌아가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본모습을 망각하고 부풀어진 모습에만 따라다닌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분별심이 생기는 거죠. 절집안에 와서도 부처님을 믿어 이렇게 잘 믿어라 그 얘기요. 금불 목불 이불에 쏙다가는 살림살이 망친다 그런 얘기요. 제 말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으신다고 해야지 뭐. 이러한 즉 현전의 금불이나 목불이나 니불이 다 모습으로 보여진 보신 화신 중으로 쫓아서 왔다. 이런 것은 다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부도로 불도와 불도수는 보신화하시는 실법이 아니란 것을 밝혔다. 삼불형이가 총부진하니 이 법신을, 이 법신을 또 이제 삼신 중에 법신을 삼불, 금불, 목불, 이불에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이 법신을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비율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배드를 친 겁니다. 삼불, 금불, 목불, 토불, 삼불형이가 총이 다 참된 모습이 아니니 안중동자요 면전이니라. 눈 가운데에 눈동자요 내 얼굴 앞에 사람이다. 눈 가운데 눈동자는 누구나 다 있는 게 마련이고 내 얼굴 앞에 사람들은 다 누구나 보고 확인한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눈 가운데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보고 다 평범한 것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도 앉아있는 사람 다 눈 있으면 눈동자가 있기 마련이고 내 얼굴 앞에 사람들이 다 뭐. 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 특별한 쪽으로 또 삼불밖에 진짜 부처님 있다는 게 또 거기 또 쏠쏠하게 빠진다면 현실을 무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또 병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범한 거다. 평범한 거예요. 부처님 모습이라고 별게 있느냐. 부처님은 행으로 눈이 두 개고 코는 밑으로 상코까지 쑥 나왔고 우리 코도 이렇게 콧구멍이 두 개고 눈도 두 개고 평범하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굉장하면 그냥 굉장하다고 탄성을 올리고 그냥 그렇지 않다면 얼굴이 예민하고 그런 건데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타당한 거고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현실을 떠나서도 안 되고 마치 그것은 우리 눈 가운데 눈동자와 같고 평범한 거다 이 말이야. 면전의 사람들이라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눈의 눈동자라든가 내 얼굴 앞에 사람의 모습을 그 평범한 속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가운데에 요자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평범한 속에는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진리 살림살이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모습을 찾아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몸 가운데에 연꽃이 피어있고 내 마음에 진리가 있는데 너무 다 평범하다 해가지고 평범하게 넘어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가운데 부처님의 생불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님 또 평범하다 하니까 또 평범한 쪽으로 또 빠져가지고 또 고향고향 한다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만일 내 집 가운데 보배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 같으면은 새가 우는 것과 산에 꽃이 피는 것이 한 모습의 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앉아있는 금강경 얘기로 앉아있는 우리 모습들이 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이다. 소봉의 모습이 나무 소봉불이다. 그런 얘기죠. 나무 소봉불. 좋아가지고 아주 미소를 짓는다. 우리 처사님 저번에 왜 빠지셨어? 사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강경 공부라도 하셔야지. 나이 많은 연세 많아가지고 찬설이 듣는 게 좋은 겁니다. 죽기 전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남은 다자한테 촛불 켜고 졸면서 공부하는 걸 병촉 공부라 그래. 촛불 잡고 공부한다고 다른 사람 다 자네. 아 옛날 선비들이 저기 마지막 해양 공부라 해가지고 아니 뭐 장가 가서 자식 새끼 낳을라 부모 섬길라 모실라 뭐라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뭐 소시 때다 공부를 하고 그러지만 집안 형편이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제 선비 집안에 나가지고 부모 모실라 마누라 장가 가지고 애들 키울라 뭐할라 농사질라 그래가지고 50대까지 공부를 못한다 이만 그래도 이제 집안이 선비 집안이 아니니까 듣는 소리 있고 이제 애들 장가 보내고 이제 다 키워놓고 그게 이제 공부 시작한 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병척 공부라. 괜히 그 연세 많으면 그저 정치 얘기나 하고 그저 신문 보고 그냥 몰아날 게 아니라 금강경 공부를 해요. 에? 그게 병척 공부라. 병척. 다른 사람 다 자는 틈 봐서 그 병척 공부가 아주 쏠쏠해요. 회원 선생님도 좀 공부를 하고 입으로 얘기해봐야 그 피곤해요. 속으로 좀 음숭하게 해야지. 그러니 새가 울고 산에 꽃이 피는 것이 한 모습의 봄이다. 봄이 모습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예. 모습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모습이 끊어진 자리에 향을 피우고 쓴 것이 웃는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설이 삼신이 삼신은 지시 나인형이라. 삼신은 다모디 나인의 그림자라. 이 나인이란 말은 가시 대명사로서의 뜻글에 있어가지고서 진짜백이 무엇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진짜백이 무엇을 가리키면은 또 그 모습에 중생들이 집착에 또 빠질까 저해서 그냥 나인이라고 그래 가져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인이란 말은 굳이 앞에서 이 얘기하면 법신자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나인이란 말은 상구밖에 일구 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유에도 걸리지 않고 무에도 걸리지 않고 중간에도 걸리지 않는 그 초월한 모습을 나인으로 갖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삼신은 다모디 나인의 그림자라. 예. 올해에 그 진리의 본체 자체를 깨달아 올 것 같으면은 그림자가 불씨 타라. 이 다른 물건이 아니라 봄에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것이 바로 봄 색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 삼구종 일구라니 또한 삼구가 다모 그 삼구라고 하는 것도 육구묵구 중도지요. 그 삼구가 다모 또 진짜백이 나인 일구로 쫓아서 왔으니까 일구 나인 그 살림살이를 딱 깨달음에 삼직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와 셋도 없어져 버린다. 하나와 셋도 없어질 적에 밝고 밝은 백초에 풀잎에 맺힌 이슬들이 다 조사의 모습이고 다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의 한직 세미로다. 또한 보신과 화신은 비진이라 온전히 그림자인지라. 그 진짜배기를 진여의 자리를 진을 만일 깨달아 오면은 그림자가 다른 모습이 아니여 내나 그림자도 그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진짜배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림자 따로 있고 진짜배기 따로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진짜 외기와 그림자는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자 속에서 참모습을 찾았을 적에 그림자는 바로 참모습의 모습이다. 어느 하나가나 내비릴 게 없다. 불교에는 불사문중에는 불사일법이라고 우리 부처님 문 가운데는 84,000 모습이 다 우리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내버리고 취할 것이 없다. 그대로 원룡하고 그대로
많이 통해져 있는 모습인 겁니다.